어허, 어떻게 돼지뼈 없이 돈코츠 라면이 나왔지? 돼지뼈를 8시간 이상 우린 돈코츠 라면 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불맛까지. 오호,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가자, 고고, 돈코츠 라면 만들러 갑니다. 통돼지고기입니다. 전 지방과 고기가 적절히 섞여 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통삼겹을 준비했습니다. 강불로 통삼겹 250g을 비계 부분이 팬 바닥으로 가게 하여 돼지 기름을 뽑아내고요. 그 기름으로 앞뒤로 돌려가면서 후추도 뿌려서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마늘 한 줌을 으깨서 팬에 넣고 중불로 마늘도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끈 후에 키친타올로 돼지 기름을 최대한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불을 킨 다음에 우리 주인공 1번 돼지뼈를 8시간 이상 구운 것 같은 효과를 내줄 우리의 친구 함흑두유 A 고소한 맛 190ml를 한 팩 붓고 물 500ml를 추가하고 파 반뿌리, 양파 반개, 주인공 2번 전 표고버섯 5개요 아니죠 치워버리고 우린 간편하기 위해서 표고버섯 가루를 구해서 1테이블스푼을 넣고 쯔유 2티스푼, 액젓 1티스푼, 국간장 1티스푼 넣고 끓기 시작한 후 중불로 35분을 끓여주겠습니다. 35분을 기다리는 동안 식용유에 된장을 달달 볶아서 2티스푼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만약에 원팬으로 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늘이 잘 구워지고 돼지기름을 깨끗이 제거한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기를 굽는 팬에 된장을 바로 넣어서 볶다가 두유와 물을 넣어주셔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5분 다 끓었다. 자, 이제 체에 걸러주고요. 고기는 다시 웍에 넣고 걸러진 육수도 다시 웍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물 500ml를 추가한 후에 다시마와 다시 팩에 넣은 생강을 15분 동안 약불과 중불 사이로 다시 한번 끓입니다. 꼭 생강은 넣어주셔야 합니다. 생강의 향과 알싸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줄 거예요. 참, 생강 활용법 및 보관법은 위에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15분 끓는 동안 고명으로 사용할 파송송 소치까지 준비합니다. 15분 후에는 다시마도 건져 채 썰어 준비해주고요. 고기편 팍팍 썰고 거품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제거하고 육수 맛을 보셔서 짜면 물을 추가하고 싱거우면 국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신 후에 라면을 넣고 매운 고춧가루를 기호에 맞게 추가하여 면이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자, 이제 그릇에 덜고 고기, 다시마, 파송송 넣고 토치로 부왕부왕 파이어! 불맛을 넣어주면 완성! 기호에 따라 김, 반숙달걀 및 레몬즙을 추가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드셔도 완벽합니다. 훌륭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